프라이버트 키를 여러 가지 뺄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, 다른 컴퓨터에 저장을 하는 방법, 하드웨어 지갑에 뺄수 있는 방법인데, 돈도 많이 들고 좀 복잡하고 그래요. 당장은 내가 비트코인 지갑이 있는데 여기서 프라이버트 키를 빼고 싶다. 페이퍼 지갑이 있어요. 지갑 종류도 몇 가지가 있는데, 뭐 개인 데스크탑에 저장할 수 있는 지갑이 있고, 뭐 개인 하드웨어 지갑이 있고, 이거 다 아시죠? 웹 지갑이라고, 웹 지갑 같은 경우는 잭스. 하드웨어 지갑 같은 경우는 안전해요. 개인 데스크탑 지갑 같은 경우는 내 데스크탑 보안이 얼마나 잘 되는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고, 그리고 뭐 CIA가 해킹할 수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죠. 내가 잭스를 얼마나 믿는가에 달려 있겠죠? 거래소 지갑인데, 거래소는 하드웨어 웹 지갑보다 못해요. 왜냐면 거래소들은 보안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애들이 아니니까, 얘네는 우선순위가 거래하는 건 거래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좀 달라요. 이것들은 다 이제 문제가 있는데, 하드웨어 지갑과 덩달아서 제일 가장 보안이 좋은 게 페이퍼 지갑입니다. 이건 쉽게도 구할 수도 있고요. 페이퍼 지갑은 뭐 유용하게 많이 쓰여요.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이 불법이잖아요.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국경을 건너려고 할때 사람들을 수색을 한대요. 몸을 수색을 해서 하드웨어 지갑이나 뭐 USB 같은 거 나오면 그 사람들 가져갈 수 있어요. 페이퍼 지갑 같은 경우는 뭐 돈에 든 치즈 지갑 안에 이거를 종이 쪼가리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, 다 유용한 방법이 많습니다. 그래서 쉽게 쉽게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.